지금 대장동 의혹으로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요. 뭐 이재명 지지율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 언론이 이용하려는 그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요, 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이재명 지사를 왜 공격할까? 요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의 핵심은 저것들이 왜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에게 공격할까? 딴게 아닙니다. 또다시 부동산에게 화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동 어떤 놈들은 개발해서 몇천억을 먹었다. 그러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야, 어떤 놈은 저렇게 많이 처먹을까?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의 자극을 이재명한테 써먹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그래서 부동산 폭등의 주역, 문재인 정부, 그 다음 정부인 이재명도 부동산 폭등의 주역이다.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사건을 터뜨리니까 대장동 의혹 몇천억 처먹었다, 5천만 원 투자해갖고 몇천억을 가져갔다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열받는 거죠. 그쵸? 그 프레임을 노린 거예요.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힘 게이트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왜 호재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간이 독점할 수 있는 돈을 이재명 시장 한 명이 버티고 있음으로써 5,503억 원이라는 돈을 환수했다잖아. 그렇잖아요. 어? 결론은 5,503억 원이라는 돈을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민간이 다 가져갈 뻔했다라는 결론이 나중에 사람들이 알 거라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재명에겐 강점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에게 사람들이 기대치는요, 높은 도덕성이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재명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말한 거는 하더라. 그게 추진력인 거예요. 이재명은 본인이 말한 거는 실제로 하더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그렇죠? 이재명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이재명은 실제로 말하면 걔는 진짜 한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이거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오히려 호재로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 건설사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철저하게 천명을 하고 모든 민간 개발은 공공 개발이 동시에 참여해서 민간 개발에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아, 집값 내려가겠지가 되는 거야. 이재명은 한다라는, 이재명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 그래서 이재명은 과도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토건족들의, 그리고 건설사들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커넥션을 끊겠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요, 지금 오늘 어떤 분이 참 좋은 글을 페북에 썼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부동산 기본주택 뭐 100만 호 건설하겠다. 이재명 지사도 얘기한 건데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지사 이런 거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이재명 같은 공약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지금 성남에 있는 여러분들 서울 공항을 이전하거나 지금 김포 공항 사실상 무의미하거든요. 엄청난 부지거든요.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활용해서 거기에 아파트 짓겠다. 서울공항 자리가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서울공항 자리는요, 군사공항이에요. 군기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아, 이재명이 서울공항을 개발해서 공공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김포도 거기 위치가 지리적으로 좋죠. 저는 김포공항이나 지금 서울공항 지금 필요 없는 공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요지를 공공개발하겠다. 그리고 분양가를 대폭 낮추겠다. 응? 사실상 민간의 개발을
공영 개발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정말 아 이재명 한마디에 들썩거려요. 왜? 이재명은 한다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지금 딴 후보들 보면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는 건딴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그 공무원 조직이나 어떤 민주당도 무능력하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비판하지는 않아요. 무능력. 그러니까 민주당 무능력. 뭐 180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무능력 프레임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무능력 프레임에 이재명은 제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의 무능력이라는 그 집권 여당의 프레임에서 이재명은 좀 자유로우죠. 자유로운 거고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 또 하나 해야 될게 뭐냐.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경기도에다가 주는 거는요, 진짜 잘한 거죠. 유능함을 인정해 준 거예요. 봐봐라. 중앙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쳐도 지자체장 하나 바꾸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경기도는 다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렇죠? 88% 준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와요. 엄청난 불만이 나와요. 근데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것 같아요? 저 사람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는다. 그러나 저 사람이 대통령일 경우에는 전 국민이 받는다. 그런 이론이 되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받는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 정권 잡으려고 그러면요, 제말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생사의 어떤 갈림길에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자영업자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찔끔찔끔 보상해 갖고는요, 간에 기별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국 같이 여러분들 가게가 망하면 국가도 망해요. 홍남기 같은 관료 조직이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갖고 국민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만 있으면요, 그거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100조, 200조 단위의 추경을 편성해갖고요, 진짜로 실질적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해버려야 돼요.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을 주고, 대통령이 책임을 주고 100조, 200조가 되는 엄청난 돈들을 자영업자한테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IMF 외환위기 때 기업을 도울 때는 엄청난 모피아 새끼들이, 아니 기업이 망했어요. 그 기업이 망 우리나라에게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경영주들입니다. 근데 책임은 누가 지죠? 노동자들이죠.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업을 망하게 했던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망하게 했던 기업주들은 그대로 살아남고 나라에게 곳간곳간 하는 인간들이, 모피아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모피아 새끼들이 기업 살리는데 천문학적인 4조, 5조, 몇십조를 투입을 해요. 기업 살릴 때는 나라 곳간 얘기 안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개소리를 해요. 국민은 죽어도 나라만 부자면 되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거든요. 그쵸? 제 말이 틀려요? 기업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 반대죠. 국민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에 세금이 걷히고 그래야지 선순환 구조가 들어가죠. 기업을 살릴 때는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는 걸 당연시하고, 가게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자 그러면 찔끔찔끔 지원하면 오히려 반발만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 지사도 정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요, 자영업자들에게 수백조를 투입을 해서 자영업부터 살려야지, 정말 가게가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과 피부에 와닿는 엄청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끝도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200%, 300% 가도 자네들 다 살아요. 우리나라 이제 40%좀 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에요. 가게가 망하고 국가가 살 수는 없습니다. 가계부터 살려야지 국가가 사는 거예요. IMF 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국가는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가계가 건전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계빚이 없었어요. 가계빚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 때, 국민들은 금을 내다 팔면서 나라를 살리자는 국민들인데, 가계가 위기 때 나라 곳간 채워놓고 국민이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 곳간을 열지 않는 그런 나라는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은 국가 위기라고 금 내다 팔면서 나라를 살려야 했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어? 국가도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해고를 감당하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자살을 하면서도 국가를 살렸는데, 이제는 나라의 곳간만 튼튼히 하면 되고 국민들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데 찔끔찔끔 보상해갖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바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의 곳간보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후보든 간에 포퓰리즘 의식하지 말고 국민 경제가 잘 돌아가면 또한 그게 세금으로 거쳐지는 것이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기업 망할 때는 국민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가게 국민 경제 망하고 있는데 손실보상 찔끔해주면 오히려 욕먹는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 이재명의 브랜드는 이재명은 말하면 하더라.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이재명만의 브랜드다. 반드시 이재명은 이번 대장동 의혹을 악재가 아닌 호재로 분명히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언론이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서 기사를 막 써주고 있죠. 오늘 윤건영 전 청와대 그 전 상황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냐. 대세예요, 대세. 언론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치명타를 입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고 오히려 이재명이 잘났다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이재명이 대세긴 대세인가 보다. 그래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박 중에 왕수박인 이낙연도 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재명 대세론을 조중동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시간이 지나면 이긴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